자, 또 하나의 야심작. 벙커 침대인데, 벙커 침대 두 개, 벙커 침대 세 개군요. 세 개를 이용해서, 밑에 여기, 이런 부분, 가드.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. 이렇게, 밑에는, 이렇게,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, 6인용, 한 7인용 정도. 위는 이렇게 장판을 깔아서 이렇게 두평 정도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 싱글 침대를 놨고 이렇게 난간을 놔서 좀 튼튼하게 안전하게 아이들이 여기서 보통 노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. 위에서 아래 이렇게 보면 모양이고. 자, 어쨌든 이 천장이 높은 1층 공간인데 여기를 이렇게 복층식으로 다락방으로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공간의 재활용. 그리고 이렇게 벙커 침대도 사실 쓸모가 없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다 버리지 않고 이렇게 다시 또 재활용이 되어서 이런 공간을 만들게 돼서 참 재미나게 이렇게 공간을 다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. 로우니가 아주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또 고가 한 4m 정도 돼서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창고 같이 물건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벙커 침대를 이용한 복층 다락방.